In my dream 꿈속에 너를 계속 그릴까 누르면 이를까 지금 이대로 모든 게 멈추기 네 저희가 홈 첫 번째 앨범 때는 약간 아련하고 계절로 치면 늦가을 느낌이 강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간이 지나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의 감성으로 깨어나는 소년들의 모습을 저희가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래도 홈 때는 정말 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서 조금 그거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부터 이 앨범부터가 제 이제 구호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앨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이번 앨범은 데이지드 네. 버전 그리고 데이지드. 어웨이크 버전이라고 두 버전 준비를 홈. 했는데요. 네. 데이지드 버전은 홈 저희 저번 앨범 홈의 그렇죠, 홈. 느낌에 따라 약간 좀 아직 깨어나기 전 네, 저희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네네네. 어웨이크 버전은 완전히 깨어나고. 밝고 그런 소년들 그런 걸 표현한 앨범입니다. 홈은 저희가 데뷔를 했을 때 팬 여러분들께 너무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는 느낌이 강했다면 이젠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정말 저희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홈 활동하면서도 제가 눈 메이크업 그리고 머리에 반짝을 쓰는 걸 많이 했어요 무대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도 눈썹 지금도 있는 눈썹이랑 이번에는 입술에다가 좀 반짝 글리터 메이크업을 하려고 그런 비주얼적인 걸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자켓 촬영 자켓 그리고 음악 방송 앞으로 하는 음악 방송에서도 많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컬리스트적인 면을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켄타가 보컬 멤버고 제가 랩 파트를 담당하는 멤버였는데 제가 보컬을 덜어 소화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 앨범은 곡 퀄리티를 위해서라도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컬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고 연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첫 훅 부분 때 저희가 네네. 봄바람 댄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본 게 있습니다. 살랑살랑 봄의 느낌이 가득한 그런 춤인데 이 봄바람 댄스요? 네, 이 곡 자체가 약간 좀 신나고 네네네. 약간 다가오고 있는 그 봄에 맞는 곡이라서 그래서 좀 안무도 그렇게 해보자 해서 조금 혹시 제가 I don't know how you do it You and me up your mind You and me up with your mind You and me up with your mind Go back to my life So not a bad time You and me up with your mind You and me up with your mind 저의 솔로곡은요 Live It Me라는 타이틀곡입니다 타이틀입니다 이 곡은 사실 제가 약간 옛날부터 귀여운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 곡에서는 좀 더 남자답고 섹시함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커서 그래서 이 안무도 그렇고 곡 자체가 좀 약간 남자다운 섹시한 네.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Looking for Love라는 곡을 이번 앨범에 수록을 했고요. 제가 음악적으로 지향하는 느낌을 가장 잘 담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 그런 가사를 담았고요. 콘서트에서 먼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은 편곡이 달라져서 또 색다른 느낌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첫 번째 앨범에는 아련한 느낌이 강했고 이번에는 정말 저희가 원했던 청량하고 밝은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추후 나올 앨범들도
더 저희의 매력을 찾으면서 더 다양한 컨셉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웨이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웨이크는요 깨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JBJ 쿠오가 세계의 분들을 깨운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아웨이크 활동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저희 JBJ 쿠오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작과는 다른 느낌으로, 청량한 느낌으로 저희가 이번 활동을 시작을 오늘부터 하는데요.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대중분들께, 많은 팬분들께 저희의 모습을 한 번 더 각인시키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